자, 여기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용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요량의 변화인데요.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이게 해당 재화에 이게 변해서 그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수식해서 쓸 수도 있어요.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거 표현할 때는 이 점은 이렇게 또 수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얘가 1,000만 원이래요. 평방미터당. 그럴 때 사람들이 100채 정도를 이게 소비했어요. 근데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이 가격이 1,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랬더니 80채로 수요량이 줄었어요. 근데 반대로 얘가 8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더니 그 양이 120채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예.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그쵸?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 우리가 가격 쓰기로 했죠? 얘가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예, 이게 변한 거는 우리가 이 곡선 안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가격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100채 했었죠? 근데 가격이 1,200이 됐더니 소비하는 양이 80채로, 그죠? 가격이 800이 됐더니 소비하는 양이 120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선에서 무슨 이동으로 나타나요? 예,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 있죠.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가격이 변해서 변하여 이 수요량을 이 변화시켰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겠죠. 용어상에서.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수요의 변화예요. 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네,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이거를 수식해서 그냥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100채를 소비하고 있을 때. 얘가 120채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80채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면 뭐가 변한 거예요? 네,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근데 얘는 불변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닌 뭔가 다른 애가 변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또는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이 있죠? 소득은 여기 좌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한 거죠.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해서 뭐가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 곡선으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1,000만 원일 때
얘가 백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120체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얘가 80체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양이 변화가 된 거를 이 선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는 게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선을 새로 그렸더니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 결과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맞는 표현이겠죠? 이게 답이었어요. 여기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이해하시겠나요? 곡선이 이동을 해서도 수요량은 변해요. 곡선상에서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곡선상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는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한 것 있죠? 그걸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해서 수요량을 변화시킨 거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죠?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근데 처음에 들으면 낯설어요. 그죠? 평상시에 뭐 내가 이걸 구별을 하고 살았냐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셔가지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옆집 여자 불러다 놓고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변화를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삐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새신랑도 오늘 배워갖고 들어가갖고, 그치? 신부에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변화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저녁 밥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수업을 어제부터 수업 들은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이제 수업 듣고 가면 어땠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이제 딱 한마디 해줘야 돼. 해볼 만해.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신랑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들어가서 여유 시간에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 아이 육아도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예, 볼 때. 근데 그걸 봐주기도 하면서 이거 합격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 투자는 해야 될것 같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파야 된다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기 때문에 조금 힘들면은 도서관 가서라도 정리해야 되는데 요즘 도서관 가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시간을 쪼개 갖고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올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깔끔하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나중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시험이 추석 이전에 있을까요? 추석 이후에 있을까요? 그게 엄청난 다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추석을 맞이하면 인척들이 와서 물어본다고요. 지난번 시험 어떻게 됐냐고. 그나마 여러분들은 해를 넘겨서 뭐가 오는 거예요? 구정 때. 이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얼핏 듣긴 들었어도. 그런데 그거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것도 큰 소리로 물어봐요. 아무개 때 중개사 시험 본다는데 어떻게 됐어? 이랬을 때. 그죠? 그게 이제 꼭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말려도 그 사람은 일단 말이 먼저 툭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깔끔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깔끔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수요 변화 요인이죠. 예, 그러니까 가격은 아닌 거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변했다는 가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뭐할 때요?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정상재. 수요가 감소하면 예, 열등재. 그다음에 이 수요가 불변이면 중간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중간재는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그 소비량이 확 늘어나거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소비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죠. 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 애들을 우리가 중간재.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정상재하고 열등재의 구별은요. 소득의 변화하고요.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상재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열등재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부 교재에 보면 대형 아파트가 정상재, 소형 아파트가 열등재 그러면 그거는 적절한 예가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만 하더라도 10억대가 넘어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재 역할에서 열등재로 바뀔 때도 있고요. 열등재에서 뭐로 바뀔 때도 있어요. 정상재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수요가 감소하면 뭐 열등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에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있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해야 하네요. 그때 여기다가 조건을 줘요. 단 아파트는 정상재라고. 그렇잖아요. 소득이 늘었을 때이 수요가 늘어난 애들은 정상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로 표현을 해주니까. 표현이 만약에 없어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표현을 다잘 써줘요. 조건을 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먼저 하게 되면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이것도 요즘은 출제자들이 활용을 해요. 근데 활용을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트 이 가격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수요량의 변화겠어요? 수요의 변화겠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수요량의 변화로 이렇게 줬어요. 예,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예,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면 수요량이 변화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수요는 감소한다고요.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요. 여기가 후택이잖아요. 요 후택의 이후로는 부동산 시세가 계속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안 산다고요.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이게 바닥을 찍었을 때 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회복기잖아요. 회복기 이후로는 시세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손해인 거예요. 더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을 잘 구별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했고요. 수요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그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라고 해놨죠. 예. 걔들을 이제 지문상에서 잘 활용을 해요. 이 관련재화의 가격 변화라고 할때 관련재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친 애들을 관련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건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관련 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화가 있을 때, 예, 해당 재화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재화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하는 효용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얘네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 꽁 대신 닭이라고 그랬죠. 예, 꽁고기나 닭고기나 육수 내면 맛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예, 요게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왜 설탕하고 올리고당 있죠?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단맛 내잖아요. 근데 마트에 갔더니 설탕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로? 올리고당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그죠? 설탕 가격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올리고당을 덜 소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얘가 1,000원이었잖아요. 얘도 1,000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얘는 올랐는데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비슷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격이 5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그대로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비싸진 거예요. 얘가 싸진 애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두 개의 재화의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싼걸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문장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 있죠? 예. 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얘가 가격이 뭐 했어요? 수요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화살표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가 대체재예요. 그죠? 대체해서 소비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뭐할 때? 네,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둘의 관계는 대체재라고 할수 있다. 이거는 이제 수치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 아파트 가격 또는 임대료가 10%가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5%가 증가하였다면 이때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무슨 관계라고 할수 있느냐? 대체재. 이런 식으로도 문제 주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있죠.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얘는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해줬냐면요. 이렇게. 아파트 수요 곡선 있죠. 얘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예? 예, 요인에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있죠. 예. 이 요인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재라고 그랬죠. 근데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때 수요가 감소하면 역시 대체재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거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얘도 주로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대체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맞는 표현이죠. 좌측으로. 감소시킨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실전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애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예요. 걔를 대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가격이 상승했으면 얘 수요량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왔던 적도 있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예,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다 화살표 방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상승하면 단독 있죠? 예,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요. 얘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단독의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와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요게 이해가 딱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외우면 안 돼요. 왜냐 물어보는 패턴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외워서 접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학개론이 암기를 위주로 공부하면 실패해요. 암기를. 그죠? 물론 필요한 거는 저희가 글자 따갖고 뭐 가위순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라고 있죠. 자, 보완제라는 것은요. 관련 재화가 있고 무슨 재화가 있으면요. 예,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우리가 얘네 둘이 합쳐졌을 때 이 효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하게 되면 바늘과 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바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예. 걔를 뭐라 그런다? 예, 걔를 보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뭐 했어요? 예, 상승했을 때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보완제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 주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줄어든다고요. 둘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골프채 가격이 너무 비싸면요. 골프채 못 사겠죠. 그럼 골프공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골프를 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해서 써야 되니까 얘네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죠? 근데 쟤는 대체하는 애들이잖아요. 가격이 비싼 애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움직임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약집상에서 거기 보시면 그 24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대체제 그 다음에 보완제 있죠. 얘를 다시 한번 들어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감이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아, 대체제 보완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알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아, 보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집에 가셔가지고 인강을 가지고 요 파트만 돌려보는 거예요. 한 세네 번.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딱 가서 아 이거였어라고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파트는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경제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수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 구별해 줘야 되고요. 대체제 보완제를 구별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탄력성 개념을 확인을 해 줘야 돼요. 탄력성은 다 싫어요. 전국에 똑같아요. 이 도시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싫어요. 탄력성은.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번 이해가 되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별다르게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량이.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간단하게 압축이 이거보다 더 돼 있더라도 한번 훑어보면 기억이 다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차를 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2차가 뭐 금기어도 아니고 에? 2차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 왜 제가 그 얘기가 되냐면 한 벌써 2년 전이죠. 2년 전에 다른 도시에 어떤 양반이 4월 한 하순 나왔어요. 학원에. 에, 나와서 이제 이거 했는데 공부를 만약 A라는 사람이잖아요. 공부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그때 개인사가 좀 복잡해갖고
부인하고 어떤 뭐,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서류 정리 뭐 이런 거 머리도 복잡하고 했는데 이게 머리 아픈 거 잊어먹자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왔는데 예, 참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 양반이 또 그 도시에 마당발이에요. 모임이 무진장이 많고 뭐 워낙 바쁜 사람이에요. 저녁마다 술자리 약속이 항상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주변에 알릴 의도가 없었는데 예,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가 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점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시험 끝나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때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공부라는 순간은 잊어먹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술을 한 잔 먹더라도 그날 저녁에 가서 복습을 하고 잤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꽂힌 거죠.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한 번에 동차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 이때 와서 동차 합격한 거예요. 동차 합격을. 그죠?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을 본 이제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아니 평상시 술이라고 그러면은 뭐 매일같이 술 마시고 다니던 양반이 이거를 합격을 했다니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가면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래갖고 들어온 거예요. 후배는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게 근데 또 왜냐면 이 후배는 또 사업장이 여러 개예요. 예,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인데 됐으니까 자기도 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더 절박함이라든가 이걸 갖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국가고시에 도전을 한 게 여러분 인상에서는 이게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새로운 자격시험에 도전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죠? 기운들 내시고 날은 조금씩 더워가더라도 그죠? 우리의 파워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도 강의할 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선생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 같이 맞춰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용을 하나라도 정리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점수를 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고요. 기운도 내시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오늘 뭐 세실량은 어때? 들어보니까 해볼만해? 처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집에 가서 그런 식으로 아, 잘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안 돼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신부에게는 뭔가 강한 신뢰를 줘야 된다고. 내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그러면 뭐를 해도 똑같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강하게 어필하라고. 강하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열심히 하면 돼. 용어 다 생소하지 뭐.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인강을 한번 한 번에 다 듣기 힘드니까 그 파트만 먼저 한번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조금씩 적응해보면 되고 안 되는 거는 밑줄 쳐가지고 갖고 와서 자꾸 물어보라고. 응? 많이 물어보면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갭을 메꿔야 되니까. 기운 내고. 응? 혹시 저기 다음 주에 저기 신부가 대신 와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시작하신 걸 본인이 가정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예, 자 여기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공급부터 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경제가 끝나고요. 시장론으로 가게 돼요.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간 분량이 기본서로 따지면 거의 뭐 7, 80페이지 뭐 이 정도 나간 분량이니까요. 요약식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